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금요일 저녁 6시 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그 모세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이 그 모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알다시피 내가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클래식 음악 중에 그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예, 그 오페라에 나오는 이제 그 아주 그 진짜 보석 같은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나부코의 아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그 여러분과 같이 그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에 나오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을 갖다가 히브리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유대인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개입니다. 뭐 히브리라고도 하고 또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결국은 같은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면은 그 유대인을 갖다가 히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나라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살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노예들에 관한 그런 얘기를 오페라로 꾸민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오페라가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줄거리가 어땠는지 대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경 바빌로니 왕 나부코는 둘째 딸 페네나가 포로로 잡혀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그런데 페네나는 예루살렘 왕의 조카 이스마엘레와 연인이 되어 있다. 한편 나부코의 큰딸 아비가일레는 이즈마엘레를 연모하고 있다. 나부코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오만하게 굴다가 번개를 맞아 정신을 잃게 되고 그 사이 아비가일레가 정권을 잡고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 한다. 그러나 정신이 돌아온 후 여호와를 믿게 된 나부코는 히브리인과 페네나를 구한 뒤 여호와를 섬길 것을 명령한다. 이윽고 아비가일레는 독약을 마신 뒤 용서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그 줄거리가 있는 것이 그 나부코의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부코라는 것은 그 바빌론의 왕의 이름인데 기원전 586년에 그 바빌론의 왕이 그 나부코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오페라가 그 나부코입니다.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에 그 히브리 노예들이라는 합창이 나옵니다. 그 합창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일단 그 합창을 들어본 다음에 또 모세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페라 나부코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그 숙연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페라 나부코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어보면 참 이게 기막힌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다 이랬는데, 노예와 주인의 삶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원문, 오늘은 여기를 시작을 차례거든요. 바로 이전 시간에 이 바로 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문을 또 이제 리딩할 그런 차례인데, 좀 다른 쪽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음악을 들었는데, 그럼 노예와 주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노예라는 건 말이죠. 지금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노예로 생활하면 말이죠. 오히려 그 노예로 생활하는 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리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그 광야에 와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의 히브리 사람 동족이, 모세와 같은 동족이 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 잠자리도 보장이 되고, 안락한 잠자리도 보장이 됐고, 또, 뭐, 식사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식사를 갖춰서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노예일망정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잠자리도 안락하고, 나가서 열심히 육체만 놀리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았다 이거야. 근데 이 모세가 꼬드겨가지고, 모세를 뒤따라서 이제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먹는 것도 없지. 예? 그렇잖아요. 먹는 그 식생활도 마땅치 않지. 잠자리도 마땅치 않지. 뭐 이게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다다붙은 겁니다. 야, 네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냐.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더라면은, 먹고 사는 걱정 없어. 안락한 잠자리가 보장이 돼. 그렇게 살았을 텐데, 너가 꼬셔가지고 너를 따라 나왔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래가지고 다다붙어서 모세를 이제 때려 죽이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라는 게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 생각이니까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사람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대 직장 생활도요, 현대 사회의 직장 생활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노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직장 생활도 하나의 노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맨날 그 직장에 얽매여 가지고 맨날 나가서 직장에서 일만 하면은 거기서 맨날 월급이 나오니까, 먹는 거, 잠자리 다 해결이 된단 말이죠. 기본적인 생활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유튜브에 장사이신 그 은현장이라는 사람이 그 장사이신 그거를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십시오. 정말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삼키고 삽니까?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삶이라는 거, 자기만의 삶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노예로 사는 삶이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얘기한다면 현대판 노예인데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달이 딱딱 정해진 봉급 받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 날은 또 이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산다 이거죠. 내가 뭐 재벌처럼 돈이 많아서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재산은 많이 벌어놓은 곳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정적으로 나가서 일만 하면은 그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유튜브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게 정신적인 안정감도 갖고 이제 클래식 음악도 듣고 그러죠. 그러나 자영업자처럼 그렇게 죽지 못해 산다면은 빚은 자꾸 늘어났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면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고 해서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원인이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대로 했더라면은 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잠자리 안락한 잠자리가 보장이 돼 식사가 보장이 돼. 근데 네가 꼬셔서 네 일을 따라 나왔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한다. 이게 너가 책임져라 말이야. 이리고 이 모세를 때려잡으려고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탈북민들이 많이 그 북한을 이제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왜 탈북을 할까요? 배급이 끊어지니까 탈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김일성 때와 같이 딱딱 이렇게 배급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겠는가? 그냥 북한에서 사는 겁니다. 김일성 때처럼 이렇게 배급이 일정하게 딱딱 나왔으면은 진짜 김일성의 노예로 살더라도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대한민국에 와 보십시오.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오로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생존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마존 밀림에 뚝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존 밀림 그 정글에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자력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시대에 딱딱 배급을 줄 때 어떻게 보면 자유는 없지만 노예적인 삶이지만 그것이 행복이다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보십시오. 자기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자유란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자유라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죠. 자유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아마존 밀림에 딱 떨어져 보십시오.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딱딱 배급을 줄 때 자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배급이 중단이 돼서 그래서 넘어오는 것이지 김일성 때처럼 계속 배급이 나온다면은 뭐 거기서 만족하고 살죠. 괜히 뭐 대한민국에 넘어와가지고 벌어먹느냐고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 나부코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도 들어봤고 그랬으니까 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내가 여기서 음악을 들려드렸냐면은 히브리한 건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로 히브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독일 나치 지하에서 히틀러 나치 지하에서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그 학살했습니까? 학살하고 아주 유대인만 보면 죽이려고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그 역사적으로 그 받은 핍박이라는 건 뭐 서름과 핍박이라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오페라도 이제 작곡이 된 겁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 뭐 철판인지 동판인지 하여튼 이렇게 히브리 문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직접적 서술을 한 곳은 출애굽기와 신명기다. 밑에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구절이다. 1.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 너희의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4.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 또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이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말이죠. 그 목사들은 기독교 목사들은 이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은 천주교를 굉장히 비난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천주교 성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마리아상을 크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신도들이 와서 마리아상 앞에다 이렇게 성모 마리아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가톨릭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죠. 여러분들 개신교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렇게 뭐 마리아상 이런 걸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성당은 마리아상도 해놓고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은 천주교도 비난하고 불교도 비난합니다.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비난하죠. 여러분들 그 절간에 가보세요. 이 돌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 돌부처도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와 이 카톨릭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 성당도 가보면 뭐 돌이나 석고 하얀 석고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베드로상 모세상도 만들어 놓고 뭐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걸 이 개신교 목사들은 우상이라고 비난하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말이죠. 이 십계명에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로지 예수만 섬겨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예수 하나님만 섬겨라. 그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이죠. 배타적인 그런 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문자에만 집착하다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문자에만 집착해서 믿는 사람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같이 이렇게 포용하고 어울리는 그런 포용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장에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배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양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그전 뭐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십자군 전쟁에 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간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를 앞세우고 전쟁을 벌였다 이거죠. 그게 십자군 전쟁이죠. 종교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럼 왜 종교 전쟁을까지 종교를 앞세워서 전쟁까지 벌이느냐? 바로 이런 규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부정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배타적인 이 문장에 집착해 가지고 이 한 문장에 집착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종교를 배척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전쟁까지 생긴다고 그죠. 그런데 이 한 문장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죠? 나와 다르다고 해도 사랑으로 보살펴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한쪽 귀를 때리면 맞은편 뭐 내밀고 듯이 이런 게 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원래 성경의 뜻인데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원수를 생각하고 싸움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만 집착하면은 오류가 생긴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7.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죠.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찾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사죄한다든가 참회한다든가 아주 뭐 진짜 신께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아라. 함부로 하나님 함부로 들춰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른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제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는 뭐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집에 여종, 남종 함부로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도 개신교와 천주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는 이렇게 이게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개신교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개신교의 십계명이고 약간 다르다고 했잖아요. 가톨릭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약간씩 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뜻은 같습니다. 그 의미는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나 이 그리스도교는 개신교나 이저 가톨릭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기도. 근데 전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만 기도하는 이 제스처만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렇게 제스처는 취하는데 속으로는 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 이 잡스러운 생각이 젖어서 이렇게 제스처만 취하면은 그런 건안 된다 그죠. 진짜 아주 간절한 기도. 진짜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믿음에 찬 기도를 올려야 그런 정성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 동양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상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옥황상제.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속담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하늘의 뜻이다. 뭐 하늘의 뜻. 물론 그게 예전에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그 얘기했던 옥황상제나 민심은 천심이다. 뭐 하늘의 뜻이다. 이런 얘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도 하늘을 생각했다고죠.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네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옛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가서 나쁜 짓을 저지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이 벌을 내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하늘이 벌을 내린다 할때 하늘이 단순히 그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늘에는 죄와 이걸 심판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그렇게 무섭게 알라고 하죠. 민심은 곧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을 어기는 자는 벌을 받거나 죽는다. 이런 그 생각들이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우리 민족에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라. 너가 어떻게 하늘을,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네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사람을 죽인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늘이 두려워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겠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왜 기독교가 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통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을까요? 있죠. 이런 얘기는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그 누군가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럼 이승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느냐? 이승열이가 이렇게 뭐 안경까지 쓰고 다니니까 남이 못 보는 하나님을 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하나님은 없습니다. 물리적.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쑤시개통이죠. 이게 왜 보이죠? 우리 눈에 왜 보이죠?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렇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때 천심이 바로
하나님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죄를 진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죠? 넓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거예요. 하늘의 뜻이다. 이게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과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이거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할 때 하늘이 단순히 뭐 스카이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란 건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를 갖고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간 사 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형이 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게 그런 그 형이 하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형이 상학적인 정신적인 그 다음에 영혼적인 그런 상태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가 그 한 5년 한 벌써 한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 내가 그 울릉도를 다녀왔거든요. 울릉도를 갔을 때 내가 바로 그날 그 이튿날 울릉도에 도착한 그 이튿날 바로 내가 그 독도를 또 다녀왔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도에 그런 말 있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가서 내릴 수가 있다. 독도 땅을 밟을 수가 있다.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독도에 가서 독도 땅을 밟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가자마자 울릉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바로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우리 조상들이 3대가 덕을 쌓은 모양이구나.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좋은 선행을 쌓아야 된다, 거죠. 그러면 그 3대가 덕을 쌓는 걸 어디 뭐, 데이터에 기록이 됩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그 3대가 이렇게 덕을 쌓는 걸 누가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 뭐, 데이터로 기록해 놓는 기록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3대가 덕을 쌓는지 뭐 4대가 덕을 쌓는지 아니면 덕을 전혀 안 쌓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그런 그 전지전능한 거는 덕을 쌓는 걸 안다고 하죠. 3대가 덕을 쌓는. 그래서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어디 그 또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안에 있는 버스 승객들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아주 정말 운 좋게 살아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 하나만 아주 운 좋게 살아났다고 하죠. 어디 뭐 크게 다친 데도 없고 타박상만 입고 살아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명이로구만.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명, 하늘천, 목숨명, 하늘이 내린 목숨이다, 그죠? 응? 그럼 천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이 내린 목숨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도덕 속에, 우리의 그 사회의 이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존재하고, 형이 하악이 아니라 형이 상악에 존재하고, 이렇단 얘기입니다. 뭐 형이 하악이니 형이 상악이니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그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라면 못 알아들어. 요즘에 그 한글 전용 시대라 씩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쉬운 한글이나 찍찍 깔리고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형이 하악이니 형이 상악이니 이런 얘기를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 한글 전용 시대가 되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쉽다고만 좋은 게 아니야. 한글 전용 시대만 살아가지고 그저 헤엄으로 말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정식으로 이 헤엄을 쳐야 되는데 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다가 그렇게 쉽게 이 글을 써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요. 몰라. 딴소리 한다고. 형이 하악이래? 그럼 이승열이 형이 뭐가 잘못됐네? 이렇게 엉뚱한 또 얘기를 한다고. 형이 하악. 모르면은 국어사전을 찾아봐. 국어사전 이렇게 두꺼운 예전에는 이 종이책 이렇게 두꺼웠지. 지금은 그런 책이 필요가 없어. 네이버.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해가지고 형이 하악, 형이 상악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봐. 그럼 네이버 사전에 째깍째깍 나와.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한글 전용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무식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문 혼용 시대가 또 도래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불특정 다수라고 하니까 아 이승열이가 불교를 믿는다는구만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 불특정 다수 맨 앞에 불자가 들어가. 불교에 또 불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소리만 같으면 다 통한 똑같은 걸로 알아. 소리만 똑같으면 이 한글이 소리글이잖아. 그래서 소리만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걸로 알아.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고 하니까 아 이승열이가 불교를 믿는구만.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처음서부터 그 모세를 얘기를 했는데 뭐 십계명만 얘기를 했고 본론적인 얘기는 뭐 별로 리딩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나부코 오페라에 나오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음악을 들어봤고 그리고 십계명 모세 십계명을 또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님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한 지가 34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으로서 더 이상 녹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했듯이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찍으러 가거든요. 하여튼 근데 그 내가 그 예약한 그 좌석이 사진을 찍기가 좋은 좌석인지 나쁜 좌석인지 하여튼 나쁜 좌석일 것 같으면 못 찍는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찍는 대로 찍어보고 그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도 내가 그 안양의 종합경기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아이스악 기장이 말이죠. 안양뿐만이 아니고 저기 서울의 그 목동에도 그 아이스 링크가 있습니다. 아이스 하키장이 있어요. 근데 목동의 그 아이스악 기장을 가보면은 이 관람객이 적어. 어? 그래서 뭐 자기가 이 예약을 해놓은 자리에 앉았다가도 빈 자리가 많으니까 다른 자리를 또 옮겨가서도 찍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이 융통성이 있는데, 근데 그 안양 종합경기장을 가보면은 아주 관람객이 꽉 차요. 그러니까 뭐, 이 좌석에 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가 꼭 예약한 자리 외에는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없다 거죠. 그래서 내가 예약한 자리가 사진 찍기가 좀 불편한 자리라고 하면은 제대로 못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2억짜리 2억 화소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36분을 경과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